오늘은 증위 8처사라는 시를 한번 보시죠. 증위 8처사. 근데 여기는 8처사라고 할때 8자는 이게 여덟 번째 아들. 장사미사 그렇게 하는 그런 의미 같아요. 그래서 위나라에 있는 처사에게 그런 글이죠. 두보가 쓴 시예요. 인생 불상견하여 동여 삼여상이라. 금석 부 하석인데 공차 등촉광고. 그렇게 토를 다려야 돼요. 인생 불상견하여. 이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이 생자는 그 생활하다는 그런 뜻을 해석하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 보지 못하여. 동자는 문득, 짐짓, 이렇게요. 짐짓. 삼여상이라. 그 삼과 상과 같다야지. 그 밑에 설명을 좀 들어놨어요. 이 삼이라는 별은 오리온 자리에 속하여서 겨울철 서쪽에 나타나는 별 이름이 삼이고, 상이라는 별은 그 전갈 성자에 속하는데 여름철 동쪽에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동시에 나타나지 않으니 만나기가 참 어려운 것을 비유할 때 삼녀상이라 이런 말을 쓴다고 그래요. 얼마나 서로 못 만나고 살았으면 이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금석 부하석인데 오늘 저녁은, 아니 오늘 저녁은 도대체 어떤 저녁이길래 공차 등촉광고. 함께 공짜죠? 함께 이 등촉광, 그러니까 촛불을 밝히고 마주 앉아 있는 곳. 너무 반가워가지고 오늘 저녁이 도대체 어떤 날인지 그렇다는 거죠. 소장능기시. 젊을 소자, 그다음에 청장년할 때 장년, 소년, 장년, 젊고 젊은 그 시간이 능기시 얼마나 되었던 거. 빈발 각이창이라. 빈자는 이 귀민머리 빈자예요. 그리고 발자는 머리카락 발자니까 소장 능기시오 빈발 각이창이라니. 이렇게 해야 되겠네. 토를 잘못 따는데. 젊고 우리 그 왕성할 때 그때는 얼마나 되었던 거. 머리카락이 서로가 검고 검었었는데. 네. 그러니까 소장 능기시오 젊고 왕성할 때, 장성할 때는 능기시 얼마나 되었던 거. 빈발 각이창이라. 머리카락들이 각각. 근데 거기 이미 이자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해석이 이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거기 이미 이자가 있기 때문에 이미 파랗게 됐다. 이미 그 얘기는 이게 머리가 근데 20년 전에 만났던 친구를 지금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머리가 다 벌써 검던 머리가 변해서 이렇게 됐다는 걸로 보고, 동네에 가보니까 옛날에 알고 지내던 분들이 절반쯤 다 귀신이 됐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경호열중장이라. 깜짝깜짝 놀라면서 이내 속이 창자까지 뜨끈뜨끈 하더라는 거예요. 아유, 그 사람도 죽었어? 그 사람도 그랬어? 이렇게 하는 그런 입장에서요. 언지 20제에 준상 군자 당고. 어찌 연차를 해석합니다. 어떻게 20년쯤 지나서 거듭 중자로 거듭 그대의 집에 올수 있음을 알았겠는가. 여기 중상할 때 상자는 오를 상자니까 군자당이라는 것은 여기 그 팔처사라는 그
처사의 집 마루에 내가 이렇게 올라서 즉 당신을 20년 만에 찾아서 만날 수 있었으랴. 석별 군 미혼이러니 옛날 그대와 이별할 땐 결혼을 하지 않았었는데. 아녀 홀 성항이라. 거기도 고가 아니라 이라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아녀는 자식들이지요. 자식들이 홀연히 성항이라. 벌써 이 항은 항녀를 이루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벌써 줄을 섰구나. 벌써 자식이 여러 명이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항녀를 이뤘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시집을 갔다는 그런 뜻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 벌써 이게 이제 소목이라고 그랬잖아요. 벌써 그 사람이 장가장 같은 사람이 벌써 할아버지가 된 거죠. 딸이 벌써 결혼해서 그 손자가 떠났으니까 벌써 이렇게 항렬이 벌써 나눠졌다고 볼수 있으니까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갔다는 의미로 보시면 그렇게 보시는 게더 좋아 보여요. 이연경 부집하고 문아 내 하방고. 이연은 아주 기뻐서 우리 아버지 친구분이라고 하니까 기뻐서 경 부집하고 부집할 때 부집이 아버님의 친구를 부집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아버님 친구를 공경하면서 공경이나 나한테 이제 공경을 하는 거죠. 문아 내 하방고 나에게 어느 지방으로부터 오셨는지 묻고 있네. 문담비 급이에 아녀 나 주장이라 묻고 답하는 것이 그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제 사실은 수인사도 안 끝났는데 아녀 나 주장이라 그 아이들과 딸들이 아녀는 사실 따님이라고 볼수 있겠네 그죠? 따님이 나 주장이라 그 주장을 벌려놓네. 아녀 나 주장이라 벌써 수인사도 안 끝났는데 벌써 따님들은 벌써 술상을 딱 펼쳐놓더라는 거죠. 여기 술주자고 장은 간장장자니까 술과 안주를 내놓는다 그런 의미겠지요. 야우 전춘구하고 그날 밤에 비가 부슬부슬 내렸나 보죠. 그때 봄부추를 배우고 신취 감학량이라 새로 불을 떼서 기장밥을 지어오네. 뭐 손님이 저녁때 들이닥쳤으니까 얼마나 반갑기도 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시니까 눈에 선하지요. 주칭 회면난이라 일거 누십상이라. 주인장은 처사가 말하는 거예요. 주인장은 회면난이라. 회자는 모을회 만날 회자예요. 만나보기가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일거 누십상이라. 한번들 때마다 한 번에 십여 잔의 술잔을 들이마셨다. 식상력 불취하니 열 잔을 마셔도 취하지도 않으니 감자 고의장이라 그대의 고의가 깊고 깊은 데에 감동이 뛰었어라. 친구를 그리워하는 애틋한 그 감정이 너무도 따뜻해서 열 잔을 먹어도 취하지 않더라는 거죠. 명일 격 산악하리니 이 마지막 구절 이 열자가 이시 전체에 어떻게 보면 아주 많은 걸 주지요. 명일 격 산악하리니 다음 날엔 즉 내일은 또격 산악을 사이에 둘 것이니 즉 멀리 내일 떠나갈 것이니 세사 양망망을 세상사 두 사람 입장이 서로가 망망하기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한번 만났다, 한번 헤어지면 20년 만에 만난 사람들이 또 만날 리가 거의 없다는 거죠. 이 두보 시점에는 그때가 이 쟁시가 많아가 이 두보 시가 안록산 때이기 때문에. 하얀지점이 이렇게 좋은 시가 많은데 이 여기 아녀 홀 성행이 아이가 한 말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봐야 연하야 사람살이 서로 만나지 못하여 동녀 삼녀상이라. 문득 저 하늘에 떠 있는 삼과 상 같기도 하구나. 금석 부하석인데 공차 등 촉광고. 오늘 저녁은 다시 어떤 날이길래 함께 촛불을 밝힐 수 있던 날인고. 소장 능기시오 젊은 시절은 얼마나 되었던고. 빈발 각 이창이라. 머리카락과 긴 머리털이 벌써 히끗히끗세었네. 이렇게 요약하면 될것 같아요. 방구 반 위기하여 경호 열중장이라. 친구를 방문하니 반쯤 귀신이 되어서,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네요. 네. 반쯤 귀신이 되어서 산송장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게 여러 사람 관계도 예. 그치. 예. 그렇게 되니까, 예. 그때 나를 돈을 먹지 못하고 네. 성령이 그렇게 네. 귀신의 형세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친구를 찾아보니 반쯤, 예. 그렇게 봐야 되겠어요. 친구를 찾아보니 반쯤 귀신이 되어 경호 열중창이라. 깜짝 놀라, 응? 뱃속깔이 놀라네. 언제 20제의 중상 군자당고, 어찌 20년 후에 거듭 그대의 집에 올수 있음을 알랴. 석별 군비운 이러니 예전 그대와 이별할 땐 혼인도 하지 않았었더니. 야, 아녀 홀 성한고. 따님이 벌써 저 혼사를, 따님이 벌써 성한 결혼할 나이가 되었던 거. 한뭐 17, 18이나 이렇게 됐을 거니 아닙니까, 그죠? 예. 이연 경부집하고 공손히 아버님 친구를 공경하고. 누나, 내 하방고, 나에게 어디서 오셨냐고 질문을 하네. 문담비금리에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이 그치기도 전에, 아녀 나 추장이라 그 딸이 술상을 봐오네. 야우 전 친구하고 밤비에 봄부추를 잘 나오고 신취 간 황량이라. 새로 불을 지펴 기장밥을 지어오네. 주칭 해면난이라. 읽어 누 십상을 주인장 만나기 어렵다 말한지라. 한번 술자를 드니 십여 잔을 마셨네. 십상여 불취하니 열 잔을 마셔도 취하지도 않으니 감자 고의장이라. 그대의 뜨뜻한 우정이 우정에 감동이 되었네. 명일 격 산악하리니 내일은 또다시 산을 넘어 떠날 테니 제사 양망망 세상사 서로가 망망하기만 하구나. 뭐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 내가 선생님 주부 동상 가봤어. 네, 중국까지 가서 주부 동상 시험이 이만큼 나고 인생 불상견하야 동녀 삼녀상이라. 금석 부하석인데 공차 등 촉광고. 소장 능기시오 빈발 가기 창을 경고 반 위기하야 경호 열중장이란. 언지시제의 중상군자당고 석별군비혼이러니 아녀홀성항공 이여
사고 문나래하방고 나미급이에 아녀나주장이란 야우천춘구하고 신치간상냥이란 주칭회면난이라 일거두십상을 십상역불취하니 감자고의장을 명일격산낙하